이사장님, ISIS에서 테러 협박 메일이 왔습니다. 나 죽인 듯? Weather's beautiful today, isn't it? Yeah. 나는 완벽한 흙수저로 태어났다. 성공한 평민, 기부천사, 우한수. 나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한수 씨는 골프선수 하실 때보다 화인들은 며느리가 되시는 게 제가 더 자주 뵙네요. 나우재단의 이사장 우한수입니다. 죽어! 너 주역이 그렇게 되고 석 달 넘게 여기 와 있다면서. 너 이제 그만 서울로 와서 나 좀 도와주라. 저희 경호팀에서 같이 일하게 된 서도현입니다. 네, 정말 우연히 지나갔던 거 맞아요? 우연이 아니라면요. 제 친구를 죽인 범인이 마닐라에서 이사장님을 공격했던 테러범과 동일 인물입니다. 명예회장 죽음에 비밀이 있어. 재벌 기업의 비자금을 비밀리에 수사하는 겁니까? 바로 그거야. 비자금 세탁과 화인 김도우 명예회장 죽음이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혁이가. 너 마닐라 테러 그거 진짜 ISIS에서 그런 거냐? 회장님 지시일까봐? 걔 내가 죽인 거야. 범인은 이자들과 관련된 화인과 사람이다.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그 집 안에 있다고요. 언니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살인사건 맞다고. 누가 죽었어요? 그 경호원이 죽었어요? 넌 내 거야! 언니 이용당한 거야. 세탁소 이제 폐업이야.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수 걔가 이혼하고 다 불면 네 경영권 상속 물 건너가. 알아들어? 걔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죽어서 나가는 거지. 내 결혼이 이미 다 망가졌어요. 오래전에. 왜 이렇게 아프게 살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걸 왜 지키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그지 같은 걸 주워다가 여기까지 끌어다 올려다 놨더니. 나우 재단 이사장 자리 내려놓고 화인 일에 나서지 마. 전 화인 그룹 얼굴입니다. 여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까? 이 자리가 왜 힘든 줄 알아? 비밀도 많고 눈 감고 벙어리 행사할 일도 많아. 제 옆에 계세요. 지켜드리겠습니다. 네가 가진 꿈꾸는 뭐니 도대체? 넘볼 걸 넘봐! 서도윤 경호원을 믿으십니까? 지키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나우재단을 지켜야 하니까. 당신 목숨까지 걸고 말입니까? 이 여자, 이 지옥에서 내가 꼭 꺼낸다. 저 오한수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겁니다.